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뵌 지가 좀된것 같아요. 네,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아, 기다리고 국회. 있었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자주 와야 되는데 국회가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요. 네. 그렇죠. 그 요즘 사실 뭐 국정감사 한창인데요. 뭐 조국 국정감사가 된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북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난 월요일 법사위 국감,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네. 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때 현장에 계셨죠? 네, 현장에 네.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쩌다가 저런 말들이 튀어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님이 좀 이제 평상시에는 상당히 좀 괜찮으시거든요. 점잖다고 얘기를 듣긴 네,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 화면에서만 보는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매치가 좀안 된다. 네. 이런 예.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장 바깥에서나 혹은 회의장에서도 쟁점이 특별히 없을 때는 판사 출신이시라서 네네. 이렇게 진행을 잘 하세요. 그런데 본인의 감정이 조금 이렇게 격해진 상황이 오면 네네. 그게 되게 본인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못 견뎌하세요. 아, 첫째로. 첫째. 예.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파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의 정치색을 드러내실 때좀 격해지십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순간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과 관련된, 네.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사건,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중립을 지키셔야 하기도 하고, 네. 그 피감 기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서 막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시니까, 네.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감정이 격해지셔서, 특히 김종민 네. 네. 의원이, 그렇게 하시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아, 하니까, 위원장 자격이 없다에서 이제 예, 확 터지셨군요. 그렇습니다. 자격은 당신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 네. 하시다가, 욕설까지 포함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워낙 그때 격해지다 보니까 그 욕설을 저희는 못 들었어요. 네네.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욕설이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국민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왜 맞아요. 가만히 나중에 있느냐. 알려줬어요. 예. 네네. 그 욕설도 듣고 가만히 있느냐. 뭐 이렇게 해오셔서 그게 무슨 일인지 나중에 파악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네. 송기영 간사가 쭉 상황 파악을 하고 사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네. 사과는 어쨌든 하셨죠? 사과는 하셨는데, 그 네. 사과도 깔끔하게 그냥 사과만 하셔야 될 텐데, 그 네. 뒤에 또 사적을 붙이시는 거죠. 아, 그랬습니까? 예, 사과는 하는데, 네.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아, 네. 하셔서 깔끔한 사과는 좀, 네, 좀 아니었군요. 찝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성규 위원장의 어떤 이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종구 의원도 그렇고, 이 국정감사 뭐 참고인 발언 끝난 직후에 욕설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원진 의원도 뭐 자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또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네. 네.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까? 예전에는 속으로 네. 욕했지 겉으로 욕잘안 했거든요. 네, 그랬죠. 네네. 그런데 워낙 좀그 정쟁이 격화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좀 내부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바른정당으로 탈당하셨다가 복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뭐 친박, 비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어떠한 뭐 잣대가 있다,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예민한 시기죠, 예민한 국민들한테. 시기고요. 네. 그런 시기에 뭐 삭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제 격한 그런 분위기가 당대표부터 원내대표로 시작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경쟁적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잖게 품격 있게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깎이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 어떤 능란한 화법과 표현력으로 네. 상대방을 아주 강하게 잘 질타하신다면 그게 또 뜨겠지만 네. 그런 역량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와 감정은 높아지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고 거기다 나오는 것이 이제 욕설이나 욕설이나. 비하 발언, 모욕적 발언, 명예훼손적 발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말 그 아프게 느끼는 그 화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가장 네. 그러니까 우아하면서도 푹 찌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아픈 건데. 화나게 만들죠. 네, 더 화나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그런 기술 갖고 계신 분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권에. 예. 근데 어쨌든 여성규 위원장 뭐 사퇴합니까? 사퇴 안 하시죠, 당연히. 당연히. 이 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뭐 사퇴 요구들이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셨고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여성규 위원장 사실 아까 설명 좀 해주셨지만 패스트트랙 수사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상 뭐 수사하지 말라는 어떤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계속 어기는 상황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끄럽죠. 참담하고.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헌법 제11조에 보면 평등에 대한 네네. 조항이고 결코 사회적 특수계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렇죠.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국회의원들을 저도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네. 특수계층 같아요. 실제 스스로를 정말 특권화시키는 예. 사람들. 예.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일반 국민이 지키는 것이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법에 대한 해석권도 우리한테 있고 네. 지키고 말지의 결정도 우리한테 있고 법을 어기더라도 이건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고 정당해라는 네.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빨리 커다란 변형이 필요하다. 뭐 교육을 통해서건 물갈이를 통해서건 네. 또는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서건 네. 좀 강한 또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견제장치가 의외로 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없습니다. 네. 스스로 특권화하고 있는 입법기관. 오늘 사실 이 조국 장관 얘기를 좀 가급적 줄이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 질문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직무, 직권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어요. 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예, 있다. 법과 네. 절차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도 법 절차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사용하셔라. 뭐 소송을 제기하건 위헌 심판 청구를 하시건 네. 다만 스스로는 법을 지키셔라. 예 그리고 품격과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다 사용하시니까 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네. 또한 그러한 취지라면 앞서 우리가 여성기 법사위원장 말씀이 되었지만 네. 스스로가 피감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 역할을 해도 됩니까? 이 논란은 그전 권성동 위원장 때도 똑같이 나왔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들도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고 그전에도 있으셨어요. 네. 그 존재 자체가 국정감사 등 또는 상임위에 앉아계시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에는 압력과 위력으로 비춰지겠죠. 그런데 앉아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발언으로도 네네. 직접 자기 사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자체가 오히려 깊이 제척 혹은 권한정지의 네.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국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도 분명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인 가족과 관련된 네. 사건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네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또 책임을 지겠다.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전혀 영향과 개입이 미쳐지지 않고 네네. 임명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사 관련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압수수색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도 동생을 향해서 행해졌고요.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얼마든지 청구 제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안 자체가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조국 장관이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기를 좀 특정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세 차례 발표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한 거였어요. 네.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고 항상 언급되는 거였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하시는 그런 그 의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우선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의 변화죠. 네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독단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가 그 논의를 하지 않다가 네. 패스트트랙에 그 법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 상태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제목은 같은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네. 같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감찰 부분 같은 경우 현재의 그 감찰법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은 검찰 내부의 그 징계 대상 사항, 네. 감찰 사항은 검찰이 먼저 우선적으로 감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차 감찰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법무부는 못해요. 네. 1차 감찰을 검찰 스스로 하고 난 이후에야 2차적으로 법무부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을 검찰이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나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법무부에서 스스로가 그럼 우리가 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검찰이 안 받아들이면 여기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우리 검찰이 이제는 그런 내부 자체 감찰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네. 법무부 감찰을 수용하겠다. 그럼 법무부에서는 이런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수사 관행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뭐 포토라인이라든지 공개 소환이라든지 밤샘 네네. 심야 수사, 장기간 수사 이런 부분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실천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동안 논의도 안 된 새로운 거 내놔라. 네. 그래야만 개혁이다. 전 그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글날 지난 그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도 광화문에 참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네. 이런 그리고 또 서초동에는 아마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외로 계속 나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보안제로서 괜찮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국민주권 국가니까요. 네. 국민께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죠. 네. 그 방식은 개별적으로도 옳고 SNS를 통한 것도 옳고 이렇게 집회 결사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이죠. 네. 다만 너무 빈번하다거나 네. 과잉된다거나 네. 그로 인해서 특히 서초동에서는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지만 광화문에서는 강목이 사용되고 그렇죠.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우려스럽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인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우선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직접 할 거야 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부분 이건 네.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동은 안 가셨습니까 혹시? 네, 안 갔습니다. 안 가셨어요? 네. 일부러 그 민주당 의원들은 좀 안 가는 그런 분위기죠? 네, 약간? 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 말자고 제안도 드렸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야당 때랑 다르잖아요. 집권 여당이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부분에 네. 우리가 굳이 뭐랄까 영향을 끼치는 듯한 이런 오히려 정치색을 입히는 게 네, 오히려 네. 부담이 된다. 그렇습니다.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네. 거군요. 그 좀 글쎄요. 이게 뭐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찰 개혁 때문에 사실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네. 조국에 대한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는 대의가 있는데 박상기 장관 한 2년 반 정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네. 도대체 뭘 하셨나? 당시에 수석으로 있었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완전히 책임이 없는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개혁은 사실 초반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권 초기에. 그런데 2년 반 동안 너무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당한 비판이시고요. 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히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네. 합의안, 네. 공수처법안 이 자체도 상당히 많은 노력의 산물인 거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도 지난했고 어려웠고요. 네네. 검찰은 그때도 계속 반대를 해왔고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법무부의 문민화.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검사들이 당연하게 찾아오고 있었던 법무부 내 중요한 인권국장, 뭐 무슨 국장 네네. 이러한 자리들을 검사가 아닌 네네. 전문가로 뭐 교체하는 작업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분 한 분 한 분 인사를 할 때마다 뭐 내부 정 조응북이니 뭐 예 내부 정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늘 네네. 난리 했었죠. 네네. 색깔로 공격 인용 공격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개혁들을 박상기 장관이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물론 조국 민정수석도 있었고요. 네. 다만 그 초기에 더 강하게 확실하게 할수 있었던 개혁, 이 부분 뭐 특수수사에 대한 축소라든지 네. 검찰 자체의 개혁 부분을 못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가 워낙 중요하고 네. 복잡하고 크고 어렵고 하다 보니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특수부가 확대되는 형태로 그렇죠. 계속 이행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당연히 우리가 수용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수사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수사가 아니고요. 이미 박근혜 정권 말기에 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특검 거치고 수사의 필요성 단서 생기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 한계, 그런 가운데 특수부를 수사하고 있는 팀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검찰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축소하고 개혁하라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어려웠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안고 가야죠, 네. 비판은. 아, 특수부 뭐 축소 정 그것은 적폐수사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발표된 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언제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이제 또 발표하나 당장 관용차 사용하는 문제도 사실 작년 5월에 당장 중단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그리고 특수부를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름만 바꿔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네, 뭐 당연한 아쉬움이시죠. 네,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비판을 수용을 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뭐 열심히 하다가도 그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 네. 한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